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공에 위기에 처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대가 도시를 에워싸고 모든 출입료를 막았습니다. 식량과 물이 바닥나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극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앗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열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극도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긴박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적군에 에워싸여 있으며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깊은 믿음과 또 절망함에서 비롯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표현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응답은 매우 기적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셨으며 이로 인해 적군 중 18만 5천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힘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의 힘은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단순히 귀를 기울이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닌 직접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역동성을 지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고난과 또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도전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단순히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실천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이 작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과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그분께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속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